아, 이거 3년이 지났는데 여기가 맞거든요. 비비탄의 흔적이 땅을 파봐야 되나? 저 옆인가? 어, 메뚜기. 어, 메뚜기. 이번에 여기도 좀 부렸던 것 같고. 야, 비비탄이 이런 식으로 쪼그라드네. 점점 쪼그라들면서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마루이 비비탄 갔거든요, 지금. 그거 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육안으로 이거는 바이오탄이 아니네. 이거는 바이오탄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때 막 썼던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이거는 바이오탄이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와서 썼던 비비탄들이네요. 바이오탄 무조건 써야 되네. 여기가 맞는데 일단 지금 육안으로는 비비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 위에 있는 비비탄들. 없어요, 없어. 길었네. 3년. 3년 길었습니다. 장장 3년짜리 프로젝트.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죠? 보신 것처럼, 드디어, 비비탄이 이제 3년째 되면서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 장기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서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처음 저도 이그 바이오 이 우리가 흔히 게임에 많이 사용하는 비비탄들 이런 비비탄들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비비탄들을 쓰면서 해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이오탄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뭐 실내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야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바이오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 게임장들이 대부분의 게임장들이 유료다 보니까 게임장에 그 룰이 다 이런 바이오탄을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룰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뭐 유럽 쪽도 에어소프트 게임이라든지 미국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나라는 솔직히 비비탄을 뭐 쓰는지는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도 뭐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바이오탄 쓰는 친구들은 쓰는 것 같고 또뭐 일반탄 쓰는 친구들은 일반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 영상을 처음에는 과연 이 바이오 비비탄을 썼을 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스펙상으로는 뭐한 6개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진짜 그 정도 됐을 때 바이오탄이 다 흙과 함께 동화가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시작을 했는데 1년째 될 때도 뭐 원형이 그대로 존재하고 요 더보기란 안에다가 제가 같이 1년, 2년 짜에 차 촬영했던 영상들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2년 차에도 비비탄이 있었습니다. 뭐, 다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보였었고, 근데 요번에 이제 3년 차 때, 보니까 제 눈에는 일단 안 보여요. 비비탄이, 바이오 비비탄이. 그거 외에 제가 일반 비비탄을 저희 그 본가에서 좀 사용을 했는데, 그 비비탄들 한두 발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느꼈던 건데,
뭐 특별한 조건일 때의 6개월이고, 보통은 저희가 게임에 사용하는 비비탄 같은 경우는 산속이나 야외 게임장에 사용하면 아마 저하고 똑같은 환경일까요? 그냥 저희 집 밭에다가 뿌려두고 확인을 했을 때랑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햇빛이 오면 햇빛을 맞고, 바닥에 있는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 미생물들에 의해서 효과가 되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1년, 2년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한 3년, 최소한 3년 이상이 되어야 없어진다는 거를 알수 있었던 좋은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 깨달았던 거는, 제가 요번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무조건 야외에 게임을 한다든지 실외에서 비비탄을 사격을 할때 내가 그 비비탄을 다 주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바이오탄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들고 나왔어요. 주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비비탄은 요런 GNG에 있는 이 바이오탄이나 GNG 비비탄, 요런 것들은 이제 슈팅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비싸요. 이게 비싸기 때문에 다시 사놓고 잘안 씁니다. 잘안 쓰고, 주로 쓰는 것들은 요런 이제 BLS에서 나오는 요런 비비탄이죠. 4,000발에 한 봉지에 뭐한 10,000원 초반대, 요런 것들. 예전에는 항상 저는 이거 마루이 비비탄을, 퍼펙트 비비탄 이걸 썼습니다. 지금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보통 한 박스에 20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박스로 구매를 해서 썼습니다. 근데 아직 이것도 색으로 남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마루이에도 바이오 비비탄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저도 조금 바이오 비비탄을, 야외에서 게임을 할때 바이오 비비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비탄,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BLS에서 나오는 요 퍼펙트 비비라고 해서 요 바이오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세 거는 또두 봉지가 더 있어요. 두 봉지가 더 있는데, 보통 저도 비비탄을 보통 살 때는 이제 박스 단위로 사면 제일 좋죠.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뭐 5봉지, 6봉지 사서 한 게임에 가면은, 지금 요 비비탄 같은 경우는 게임에 가면은 보통 이거 한 봉지 가지고 저 게임 한 대여섯 번 이상 쓸것 같아요. 한 게임 가면은 보통 비비탄 제일 많이 써봐요. 저 같은 경우는 1,000발, 뭐한 2,000발, 이렇게 2,000발도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봉지 사놓으니까 뭐한달 이상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야외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이나 야외에서 비비탄을 쏘는 분들께서는 가능하면은 이 바이오 비비탄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리 에어소프트를 좋아하는 유저들의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화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뭐 주제넘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가능하면은 이제 유료 게임장에서도 바이오 비비탄을 사용하는 거를 뭐 룰로 정해서 바이오 비비탄이 아니면은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근데 이게 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한 사항이 있겠죠. 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 단위로, 예전에 이제 칼파를 한참 칼파 안 하고 있을 때 칼파 안한 팀들도 제가는 듣기로는 많았어요. 제가 저희 팀원들 중에서도 예전에 5년, 6년, 7년 이런 전에 게임 하던 분들, 칼파 안 지키는 분들도 있고 칼파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각 팀마다 이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팀마다 칼파가 없으면 게임에 참석 못합니다라는 이런 룰을 통해서 칼파가 대중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칼파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 칼라 파트는 다 착용을, 그 총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팀 단위로도 이제 바이오탄을 조금 지향하는 이런 문화가 좀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환경 오염이나 또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비비탄 총이라든지 서바이벌 게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산속에다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로밖에 인식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바이오탄을 사용함으로써 좀 인식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즐거운 에어소프트 생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비비탄이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라도, 내만이라도 바이오 비비탄을 조금 이용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